네. 오케이. 너 추가 쓰기 숙제는 언제 낼 거야? 아, 추가 쓰기 숙제요? 언제 낼 거예요? 자, 뒤에 7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왜, 아, 오늘 뒤에 파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시간까지 바로 준비해오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하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 Let's making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우리 점심 만들자. 뭐라고?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너무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그랬더니 Good. Good. Great. Good idea. Great. 뭐 이거 다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make a sandwich.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뭐라고요?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오, 좋은 생각이야. Great. Great. Good. Good idea. Great. 우리 쿠키 만들자.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만들자. Let's make lunch. 오케이, 그래서 make가 무슨 뜻이에요? Make 만들다. 오케이,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런치는? Lunch? 점심 식사. 그렇죠. 점심 식사. 아이고. 그럼 무슨 시예요? 점심 식사니까. 하다씨? 그러니까. 아, 하다씨 아니지. 이름씨. 이름씨죠. 무엇을 만들자.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다면 이름씨라 했죠. 무엇을 만들자. 점심 식사를 만들자. 오케이, 그럼 make lunch의 뜻은 뭐겠어요? make lunch 무슨 뜻이겠어요? 점심 식사를 만들다지 뭐겠어? 점심 만들다 make lunch, 점심 만들다 make lunch. 선생님, 만들다 점심 식사 아니에요? 만들다, 점심 식사나 점심 식사 만들다나 똑같고요. Make lunch 하면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점심을 만든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let's의 뜻은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 let's 뒤에 무슨 씨가 오면 let's 뒤에 무슨 씨가 오면 하다 씨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다가 뭐예요? 가다. Let's go. 가다가 고우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Let's go. 그럼 놀다는 뭐야? 놀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Let's play. 놀다가 뭔지만 물었어. play죠. 그럼 우리 같이 놀자는 뭐예요? Let's pla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같이 점심 만든다니까 Let's make lunch고요. 좋은 새 great의 뜻은 훌륭한 이란 뜻이죠. 훌륭한 생각이다. great 뒤에 생겼을 때만은 great idea가 생겼겠죠. 훌륭한 아이디어의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의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의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의 뜻? 아이디어 생각. 생각이죠, 생각. 됐습니까? 오케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짧네. 네.